날씨가 이제 진짜 따뜻하네요. 야, 네, 지금 우리 구독자분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. 댓글도 잘 달아주시고 항상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구독자님인데 가라지가 있으시다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지금 구경을 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. 항상 어디 갈 때마다 예, 주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오늘은 이게 두 칸 정도 있습니다. 한 13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동네에서 항상 주유할 때는 뭐 걱정이 없죠. 그래서 조금만 이제 먼 데로 가면 고급유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근데 뭐 사실 지리산 갔을 때도 그렇고 크게 문제된 경우는 없었어요. 그만큼 주유소가 많기도 하고 동선만 잘 짜면 고급유 를 넣었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. 그런데 이렇게 안 찾아보고 준비 없이 갈 때는 예,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가는 길에 고급유 파는 데가 있으면 좋겠어요. 오, 저기도 주유소 있는데. 아, 여기 안 파네요. 고급유를 넣어야 되냐 일반유를 넣어도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찬반 양론이 있죠. 아무래도. 그리고 일반유를 넣어도 되면 굳이 뭐 고급유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또 어떤 의견도 있으시고요. 뭐 제주에는 일반유만 넣고 타시는 분도 있는데 크게 문제를 겪으신 적이 없으세요. 일단은 뭐 넣어도 된다. 바이크 오래 타신 분인데. 근데 저는 조금 민감해서 그런지 일반유 넣으면은 뭐가 좀 달라요. 차가 좀 고급유를 넣었을 때에 비해서 필링이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? 뭐 좀 잡소리도 좀 살짝 나는 것 같고. 네,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급유만 넣습니다. 저도 초반에 일반유를 몇 번 넣었었어요. 돌아가면서 좀 이제 어떤 느낌이 나는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미세하게 좀 더 이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열도 좀 더 나는 것 같고 물론 그때는 여름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고급유를 넣었을 때 훨씬 더 부드럽다는 거, 슬로틀 느낌이. 뭐 그때부터 고급유만 줄곧 넣고 있습니다. 와, 주유소를 지금 몇 개를 지나왔는데 고급유가 없어요. 어허, 재즈 여사로 정겼습니다. 재즈 여사로. 이거 뭐 안 나던 소리가 또 나네요. 여기 어디로 돼 있는데요? 응? 여기 웬 목장이 있는데? 어떻게 가야 돼요? 목장이 있네. 아, 제가 지금 두리번 걸렸어요. 그래갖고. 그래도 오늘 끊어져서 다행이네요. 어제 저기가 딱 끊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. 고민이 또 늘었네. 이야.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거 지금. 이게 자태가. 이야. 가라지도 놀랍지만 이거 바이크가 더 놀랍습니다. 그리고 제 거를 딱 보면. 근데 저희는 물세차를 안 해요. 아, 그러세요? 1년에 한 번. 옷 나빠갖고 밑에. 그럼 집에. 어떻게 세차를 하세요 보통? 그냥 매일 닦으니까 물걸레로만 닦아요. 물세차를 하면 사실 오토바이가 물에 닿아서 좋을 건 없어서. 그건 그렇죠. 근데 저는 물걸레로만 쓰고 그 걸레는 버려요 저희가. 걸레를 좀 많이 사다 놓고 하죠. 저는 뭐 어제 투어 갔다 와갖고 지금 이거 흙먼지 그냥 바로 갖고 세차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밖에서. 여기 와, 뭐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지금. 이거 전부 다 인지 공구예요 이쪽. 밑에 거는 다 인지예요. 아, 너무 멋있어요 바이크가. 아, 오일이 이렇게 신쓰리. 서스펜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. 원래 에어 서스펜션이잖아요 이쪽이. 네, 에어인데 이거 바꾼 거예요. 세트로 바꾸시는 거예요? 네, 세트로 이렇게 나와요. 승차감이 어떻게 변해요? 턱 넘어가면 일반 쇼바는 좀만 높으면은 턱 하고서 이제 이게 다 펴지니까. 네, 그렇죠.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빠르게. 저는 가만히 있는데 얘는 밑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.
어, 앞바퀴도 그럼 그게 되어 네. 있는 거예요? 앞바퀴는 근데 올인지란 말이 안 써 있는데요? 네, 안 써 있어요. 요거를 가는 거랑 요거를 갖다 줘서 완전 다르겠네요, 그 느낌이. 네. 이야. 이게 한 3통 들어가나요? 3통 반 정도, 3분의 2 놓고요. 좀 기다려요. 교환 주기가 어떻게 되세요? 봄에 한번 갈고, 네. 겨울에 한번 가요. 이거 부신 가드신 거잖아요. 아, 예. 교환한 거예요. 그때 소리 막 삐걱삐걱 소리 나서. 제일 좋은 거는 예. 여기다 피스 두 개를 딱 박으면 예. 평생 갑니다. 네, 슈퍼트랩 시운전을 해보려고요 지금. 지금 원래 제가 갖고 있던 머플러가 나사 헤드가 부러졌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새 머플러로 교환을 했는데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, 차가 되게 부드러워지네요. 아, 되게 잘 나가요, 그리고 차가. 옆에가 다 이렇게 절로 셀 수도 있겠네요, 오히려. 그렇죠, 밑으로. 그래서 이게 사실 고무만 씌워도 네. 문제가 없는데, 근데 저희는 네. 거기다가 아까 보셨던 하얀색 테프론을 박아놔요. 그게 낫더라고요. 괜히 해놓고선도 조금씩 셀 수도 있고, 그래서. 이렇게 있잖아요. 좋을 일은 없잖아요, 사실. 저는 이걸 더 자주 알아요. 이거 만키를 한번 교환하라고 하던데. 네. 그러면 보통은 엔진을 두 번 갈을 때 한 번 가는데 네. 저는 그렇지 않아요. 얘를 더 자주 갈아요. 원래 요 엔진 오일이나 요 위에다가도 힌스를 넣어도 돼요. 네. 넣어보니까 네. 정말 슬립을 하더라고요. 비스가 살짝씩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진짜 외국에 애들 써놓은 거대로 그런 증상이 있어서 저도 포뮬러로 그냥 바꿨거든요. 낮 시간부터 제 바이크에 두 분이 그냥 붙어 계셔갖고 그냥 꼼꼼히 다 봐주셨어요.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을 정도로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, 저 때문에. 두 분이 너무 바이크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. 꼼꼼하게 고치시는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바이크 이렇게 튜닝해 놓은 거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합니다, 두 분 바이크가. 워낙에 또 깔끔하게 닦아 놓으시기도 하셨고 예, 정비도 잘 해 놓으셨고 시즌 오픈하면서 제가 해야 할 것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. 바이크를 여러 대를 수리를 해보신 경력들이 있으셔서 작업도 되게 능수능란하게 하시고 지식이 참 많으세요. 예, 바이크에 대한 지식이. 아, 그리고 무엇보다 이 풀 공구하고 이 소모품들이 다 빛이 되어 있다는 거 어메이징입니다. 어메이징. 예,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예. 아, 영상을 또 열심히 업로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이고, 드디어 주유등에 불이 들어왔네요. 아까 사장님 말씀하시는데 머플러 오래되면 그 안에 소음을 담당하는 천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타버리고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. 제 머플러도 조금 이제 연식이 된 바이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소리를 키우는데 영향이 있지 않았는가. 평소에 탈 땐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열을 많이 받으면 소리가 많이 커집니다. 지금은 뭐 딱 좋은 것 같아요. 고동감도 잘 느껴지고 소리도 어느 정도 나고 네.
전반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슈퍼트랩이라는 머플러를 아까 잠깐 들었는데 아 이게 참 재미난 머플러더라고요. 디스크 개수에 따라서도 소리가 변하고 머플러의 그 엔드캡 네, 그거를 또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에 따라 또 소리가 다르고 아 이게 오일 세 개만 갈아도 이게 바이크가 완전 다른 바이크가 되네요. 야 이거 엄청 부드럽습니다. 자주 갈면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죠. 오일 3종 교환하시려면. 그런데 자주 갈면 좋겠습니다. 차 컨디션이 완전 다르네요. 너무 부드러워지고 흡기 청소한 것도 한몫한 것 같아요. 근데 흡기 필터 거기 보면 고무 실링이 있는데 거기가 조금 파손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완전히 파손되는 경우에는 공기가 과다 흡입되는 경우가 있어서 유입이 되면은 엔진이 찐빠를 내는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이제 잘 보고 있다가 그거를 교환을 해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. 오늘 차량 진단부터 소모품 교환에 번호판 또 떨어진 것도 고쳐주시고 이제 부품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한 달 걸려요. 윗단을 다 그라인더로 갈아내고 좀 위로 이렇게 고쳐 다른 거죠. 원래 부품으로 달려있던 거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. 제 계획은 부품이 도착하면 그냥 가지고 있다가 예, 이게 혹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. 부품을 주문한다면은 또 취소를 못한다고 하네요. 이 번호판 그 플레이트 값이 11만원이에요 이렇게 부러진 걸 보면 또 언제 부러질지 모르니까 하나 갖고 있긴 해야 될 것 같고요. 예.